들면 끝에 특별히 안녕하십니까, 알매치입니다. 오늘도 역시 출전했는데 저번 주에 여기 와서 여기 아니지 요 근처 요 동네에 와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아갖고 너무 아쉬워서 또 왔어. 오늘은 최대한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냥 그때 새벽에 짬나발 했었는데 그때 오 수족이 잘 나오더라고요. 그때 새벽 영상 잠깐 보시죠. 자, 수족이 레벨 2. 바다야 낚시 꿈 수족이 레벨 3. 알배추와 함께 낚시 여행 파도에 달빛 포인트 찾아 자 떠나자 수족이 레벨 5 봤죠? 낮에도 나와 수족이가. 지금부터 들물타임이라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낚시 가자. 자 오늘 채비 구멍뽕돌 자작 채비. 자 오늘 사용할 바늘 JW16호 목줄 카본9 8호 미끼 참깨째놈입니다. 그래 또 뭐야 이래? 나 자동 이동하고 정신이 없어. 자 닐 로드 스펙은 똑같아요. 맨날 똑같은 거 쓰니까. 자 닐 로드 여기 상단 표시 보시면 돼요. 상단 표시. 자 요걸로 사용해서 오늘도 마리스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깊은 밤 하늘 낚시 여행이 알배추 태풍 속 거친 파도야 낚시하는 밤바다 손맛이 짜릿해 우리들 낚시 포인트 찾아 5시 45분. 자, 해지고 오늘 만조가 8시 돼서, 네. 7시, 8시, 9시, 10시. 요 타임이 피딩 타임일 거예요, 아마도. 이때 마리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제 희망사항이야. 뽑고 싶다, 이거지. 입질 온 것 같아. 텐션이 풀렸어. 아 노란 가오리. 이야 있는지도 모르고. 아 꼬리 조심. 아무리 조그만해도 꼬리 조심. 칼 갖고 와. 칼 갖고 올게. 나와. 겁나 크게 보이네. 야 조심. 작지만 노란 가오리 한 수. 노란 가오리 한 수. 이거 방생해 줄지 너무 작아서? 그럼 독침은 왜 잘랐니? 독침은 왜 방생해? 독침은 왜 잘라? 내가 노란 가오리 나온다 그래. 여기서 내가 노란 가오리 내 거 나온다 그랬나? 오늘 수족 잡으러 온다. 노란 가오리. 수족이 5수, 황가오리 1수. 자, 해지면 이제 다시 수족이를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족이 그만 한 명 볼 때 한 명 볼 때 한 명이 호통해야지 언제 통역 쓸까? 뭐 입줄 왔었는데? 이거? 어디? 두 번째 거? 이거 봐. 왔어? 뭐야? 걸었어. 걸었어. 왔어. 거기가 포인트는 맞아. 근데 옆에 아까 조사, 아이고. 조사님이 계셔가지고 못 던져가지고. 육자 하나 건지자. 아이, 저거 찍어야 되는데. 와, 얜 진짜 수족이다. 수족이? 그냥 노란색인데. 수족이. 소리. 꼭. 노란 것도 좀 놔두면. 수족이 던지면 나오는 거 아니었어, 그냥?
이러면 한 대 맞겠지? 팍! 이거? 오! 왔다, 형. 어떻게, 왔어. 형, 빨리. 어, 빨리. 잡어. 이거 잡어. 아이씨. 피갈래 가는구나. 어우. 왔어요, 왔어, 왔어. 피날레 간다. 왔어. 던지자마자. 어, 사이즈 좋아. 오브로, 오브로. 어이, 안 돼. 천천히. 걸리지 마. 아. 어, 이게 뭐야? 이러면 안 돼. 달려있어? 자, 수족이 또 온수. 에이, 이상하다, 나왔냐? 딱, 딱 걸린 거지. 저 자리에 있는 거야. 아, 지금 간조 거의. 여덟 마리째요, 수족이. 어, 수족인데. 만렙, 만렙, 만렙 찍고 가야겠다, 내가 오늘. 저번주에 레벨 1이었는데, 이번주에는 레벨 한 50, 60까지 올리겠어요. 여러분 다 물들어올 때까지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카메라 켜고 녹화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최대한 마리수를 많이 뽑아보도록 할게요. 밥부터 먹고 오겠습니다. 입질 아닌 것 같아. 야, 밥 먹으려고 준비 중이거든요. 좋아하시네. 기분 안 좋네. 옥시형 거, 이거 입질. 저는 만들었어요. 일단 저는 새벽시간 때하려고. 옥시형 입질. 밥 먹기 전에 또 수족이. 현재 수족이 6마리. 지금 레벨업 60. 4마리 여기서 더 나오면 만렙 찍고 올해는 수족이 졸업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야, 황가오리인가 봐. 여러분, 장어가 물고 있었는데 뒤에 잘라온 거 같어. 방금 잘라온 거야. 진액이 나오는 거 보니까. 장어가 살아있잖아. 장어가 살아있는데 잘라온 거 같어. 한가오리가 잘라먹었나? 한가오리도 장어를 먹나 보네. 한가오리가 있나 봐. 와, 신기하다. 완전 잘라먹었어. 지금 피가 뚝뚝 떨어져. 가는 거 같은데. 아, 나 씨. 빼버렸네. 아니, 그냥 느낌에 그냥 빼버리고, 어제 입질 계속하고 있더니. 그게 야금야금 먹고 있었던 거네. 아, 씨. 어쨌든, 황가오리 입질 같아요. 장어 움직이는 거 봐. 아직 살아있어. 씨. 뭐, 근데 요대로 한번 더, 이거 바늘 더 안 껴도 될까? 어, 안 껴도 돼. 어차피 이게 저번에 일단 삼킨다고 했잖아. 아, 그럴까? 요대로 한번 던져볼게요. 완전 까비. 대박 사건. 중점을 찍고 가는 건데. 아, 여러분, 진짜 밥 좀 먹고 갈게요. 제가 오늘. 진짜, 진짜 한 끼 먹었는데, 뭔 놈의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지. 밥 좀 먹고 갈게요, 여러분. 밥 먹으러 갑시다, 밥 먹으러. 자, 오늘 밥. 불간조구나. 오늘 삼겹살에, 이거 이거 항정살인가? 항정살. 삼겹살, 항정살. 북엇구. 쌈무, 가짜 스팸. 가짜 스팸은 뭐야? 니챔. 아. 아, 햇반도 끓여야 되는구나. 햇반을 먼저 끓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오징어 짬뽕. 아이, 그만해. 그만해! 좀, 그만해. 나 이제 들어갈게. 있는 삼겹살에 꽈리고추 던지니까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피곤했는데 지금 일어났어. 지금 일어났어. 원래 새벽에 일어나서 뭘 들어올 때 하려고 했는데 거의 만족 가까이 다 돼가거든요. 지금도 다시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1박 2일 동안 낚시를 해봤는데 수족이 괜찮게 나와요. 이 포인트가 수족에 대한 습성도 좀 공부하고 바늘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런 거 공부하고 와서 했더니 역시 그래도 오늘 운 좋게 마리수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포인트가 제가 알기로는 수족이, 황가오리, 삼돔 요 자리 포인트는 포인트 설명해 드릴게요.
자,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이 있어요. 계단. 계단에서 정면을 보시면 저 배와 저 빨간 바지, 저 배와 빨간 바지 사이 가운데, 요 가운데 혹시 저 물길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저 물길 이상을 던지셔야 수조기가 나옵니다. 수조기가.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저 하얀색 바지 보이시죠? 저 하얀색 바지랑 저쪽 빨간색 바지, 저 하얀색 바지 가까이 붙이면 붙일수록 수조기가 더 사이즈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 하얀색 바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바지 저쪽으로 던지셔야 수조기가 나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한 50m 정도의 밑걸림이 있어요. 여기 딱 계단과 정면으로 볼 때 밑걸림이 일자로 돼 있어서 물이 오른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 밑걸림이 걸려요. 근데 왼쪽으로 흐를 때는 또 안 걸리더라고요. 물이 오른쪽으로 흐를 땐 저 하얀색,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바지 저쪽에서 입질이 들어오고, 물이 또 반대로 흐를 때는 저 빨간색 보시면 빠지 있죠. 저 빨간색 빠지 있는데 저쪽 정면을 보고 치시면 저쪽에서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. 하, 수조기 낚시도 역시 재밌어. 재밌는 것 같아요. 재밌습니다. 수조기도 손맛도 있고, 그 다음에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 제가. 일단 집에 가서 먹어보고 그 맛도 느껴보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자,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수조기 낚시도 추천드립니다. 자,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비거리 싸움이야. 비거리 역시 장타를 치셔야 됩니다. 장타. 이빠이 장타. 장타의 정답입니다. 정답. 여러분 집에 갑시다. 집에. 나 또 7시간 가야 돼. 7시간. 어이 겁나 많네. 7시간. 오 커. 커 커. 이거 이게 줘. 아 이거 낮에 미노래네. 자꾸. 수조기가 낮에는 색깔이 하얀색이에요. 그리고 밤에는 노란색으로 나오죠. 이거 터질 뻔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아빠. 아, 안 나와요? 아까 입질 막 오고 그러는 것 같더만. 네, 불가사리 4개 잡고.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되는데. 네, 네. 아, 이렇게 딱 생각해놓은 게 정자 옆에 그 포인트 하나 하고 정자 네. 포인트 하나 하고 뭐 속초 회장님 거기 또 해갖고 네. 3개나 딱 보고 왔거든요. 저희는 모든 사람이 다 포인트를 다 널리 알려서 같이 즐겁게 낚시하자는 취지를 원래 하는데 욕은 겁나 먹고 다녀요. 네. 대충 형 가이드 할 때 얘기해드린 그거 잠깐 알려드리면 자, 채비 있잖아요. 채비가 이렇게 짧으면 한 60m, 70m 날아가요. 채비가 한 바퀴 풀면 뭐 한 90, 두 바퀴 풀면 100m 이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원리가. 그 원리가 뭐냐면 이게 짧아지면 이 포물선을 그려서 나갈 때 포물선이 짧아지잖아요. 짧게 떨어지죠. 길면 더 길게 해서 포물선을 그려서 나가서 떨어지는 게 더 멀리 날아갑니다. 그거를 맞추려면 일단 노드대 성질을 알아야 돼요. 이 노드대 탄성력, 원심력, 그 다음에 반동, 이걸로 세 개를 던져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노드대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 길이를 맞춰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노드대 성질을 잘 알 수 있어요. 빡대냐, 뭐 연질대냐, 뭐 요거에서. 빡대는 더 길게 잡으면 길게 잡아서 더 멀리 날아가고요. 연질대는 약간 이 쉼새가 더 쉬기 때문에 던질 때는 약간 더 짧게. 또 이게 사람이 힘내시껏 던진다고 해서 멀리 날아가진 않습니다. 다 이 노드대 성질과 내 원심력과 내 어깨심으로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몸을 던질 때 앞으로 쓰는다고 멀리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뛰어가면서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. 그런 사람 많지. 네, 절대 그런다고 멀리 나가잖아요. 그냥 원심력으로 던지시면 되고 라인 잡을 때는 항상 이 배를 돌려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항상 맞춰줘요. 이게 던지는 건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. 배 뒤로 돌릴 때는 절대 이렇게 입으로 들어서 이렇게 하면 저 라인이 위에 꼬여요.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딱 청이라고 하죠. 끊어져서 날아요. 그래서 항상 던질 때 돌려서 옆으로 그리고 뒤로 돌렸을 때 이 정도 왔을 때 뒤에 사람이 항상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요. 최대한 머리 위로 던져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. 이게 정통입니다. 이렇게 그냥 이 상태 내 몸 상태에서 어깨힘만 틀어 던지면 80m, 90m 정도 날아가요.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멀리 던지는 방법은 11자를 썼죠. 이 발을 들어서 옆으로 빼줍니다. 그의 무게중심을 어깨랑 허리에 들여서 이 상태에서 휘두르면 약 100m 이상 날아.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는 정면을 써서 발을 움직이지 말고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던지시면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에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들어서 와인드업을 한번 해주세요. 네, 들어서 최대한 머리 던진다고 머리 요용도 던지시면 안 돼요. 항상 머리 위로 들으셔야 돼요. 이쪽 팔은 당겨주고 이쪽 팔은 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들어서 이렇게 옆으로
이렇게 빼주셔야 돼요. 이 상태로 이렇게 그래야 머리 나가랍니다. 그리고 이거 놓는 타임도 알려드릴게요. 저게 제일 중요해요. 이게 다 이게 놓는 타임이 제 손가락 느낌이 요거는 50m입니다. 요건 70m, 요거는 100m. 네. 이게 더 빡빡빡빡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날아갑니다. 다칠까봐 그래서 핑거글러브로 해서 여기 끼는 거 있죠. 그거 끼고 던지시는 거예요, 원래. 그래야 손가락이 안 날아가요. 그리고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손 다 나갑니다. 그래서 어떻게 잡냐? 여기다 잡는 게 아니라 제 거 보면 여기에 줄 다 가 있죠. 여기다 잡는 거. 요렇게. 그래야 손이 안 다쳐요. 예. 근데 여기다 잡으면 이 안에 잡으면 이거 놓는 타임을 빨리 나야 되기 때문에 멀리 던질 수가 없어요. 낚싯대를 뭘 쓰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자기 몸에 익혀야 돼. 그래야지 멀리 날아갑니다. 그래 놓으실 때는 예. 낚싯대가 여기 45도 여기서 놓으면 멀리 안 날아갑니다. 또 이 정도에서 놔주셔야 돼. 그래야 이게 공중에 떠서 쭉 날아가요. 자 여기 분들 밑으로 내리시더라고요. 내리시면 멀리 잘 안 날아갑니다. 이거 올리셔야 돼. 이게 올리는 이유가 낚싯대를 내가 던졌을 때 이쪽에서 부으시면 다리를 들어요. 네. 이렇게 던지자 이 낚싯대가 약간 하늘을 보고 있어요. 멀리 날아갑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툭 날아가서 툭 떨어져요. 아. 네, 그래서 최대한 이거 올리는 이유는 이 낚싯대를 높이 들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. 네, 그죠, 그죠. 면장갑 끼고 하셔도 돼요. 유정기가 쓰리 있거든요. 아, 쓰리요? 빡대예요. 유정 전문가. 전 유정 전문가. 유정 전문가. 네, 저도 갖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. 머리 뒤에 좀. 그래서 이렇게 들면 끝에서 끝까지. 니를 비싼 거 쓰는 이유는 그냥 내가 좀 더 편하게 그냥 건질라고 비싼 거 쓰는 거고 낚싯대는 솔직히 제 거보다 이거 추천드려요. 비싼 거죠? 50대예요. 그때는 여기서 이렇게 딱 그렇죠. 그래야 멀리 나가요.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딱 서주시면 돼요. 이거를 쭉 이렇게 들면은 조치나 이런 데 막 보면 돼. 네, 저보다 더 설명 잘 해주신 분도 많아요. 이러고 있잖아요. 김밥 먹는 것도 봤습니다.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응하십시오. 네.